상어 올리 베베 띵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할머니? 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엄마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나 그래 너 그럼 누구? 난 정말 몰라. 어디로 간 거지? 아기 상어 요리놀이 비법 소스 도둑을 잡아라 어서오세요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자 요리에 도전해볼 거야 조금 걱정되지만 자신 있어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오늘의 메뉴는 모두가 좋아하는 햄버거야 냠냠 레스토랑만의 비법 소스로 만든 햄버거니까 어떤 햄버거보다 더 맛있을 거야. 비법 소스는 우리가 진작에 훔쳐왔지. 이 소스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어서 오세요. 배가 고프시다고요? 불끈불끈 힘이 솟는 최고 맛나 햄버거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정말요? 아무것도 못 먹고 수영하느라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저런,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얼른 주문해주세요. 네... 최고 맛나 레스토랑 첫 번째 손님은 스쿠버 다이버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영양 가득 맛있는 햄버거 주세요. 어떤 빵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동그라미 빵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 드릴까요? 고기 듬뿍듬뿍 넣어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햄버거 주문 받았습니다. 워치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첫 주문이 들어왔어.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프라이팬, 뒤집개, 비법 소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맛있겠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동그란 빵을 주문했으니까 아, 이거다! 야, 이건 탬버린이었구나. 동그란 빵은 이거다! 좋았어! 그 다음은 고기를 구울 차례라고!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이 프라이팬만 있으면 맛있게 구울 수 있을 거야! 먼저 오일을 팍팍 뿌려보자! 그 다음 고기를 올리고 기다리면 야! 불이야! 오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 휴,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고기는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다음 재료들을 넣어볼까? 냠냠 레스토랑의 비밀 비법 소스도 듬뿍 넣어주면 냠냠 레스토랑만큼 인기가 많아지겠지? 빵 위에 소스를 많이 많이 발라줘. 그리고 그 위에 고기, 그 위에 해, 그리고 치즈도 듬뿍 넣고 소스를 발라주면 완성! 이제 포장만 하면 끝! 포장까지 끝났어! 이제 첫 번째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반드시 맛있다고 할 거야! 손님, 주문하신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최고 맛나 햄버거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맛없어. 고기는 다 타고 소스는 너무 많고 영양 가득이라더니 채소는 하나도 없잖아. 이상하다. 분명 냠냠 레스토랑 비법 소스까지 훔쳤는데 왜 맛이 없지? 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훔쳤다고? 여기 도둑이에요, 도둑! 최고 맛난 레스토랑에 도둑이 있어요! 제발 불어줘. 다음부터는 안 훔칠게. 불어줘. 정말 고마워요, 스쿠버 다이버. 덕분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모두 찾았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기상어표 특별버거를 만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기상어 셰프님. 배가 너무 고팠는데 냠냠 레스토랑이라면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만들어보자. 먼저 빵을 골라볼까? 동그라미 빵 선택 완료! 그 다음엔 고기를 구워야 해. 맛있게 고기 패티를 구우려면 먼저 오일을 두르고 프라이팬을 따뜻하게 데워줘. 불은 위험하니 언제나 조심해야 해. 네! 고마워요, 엄마 상어 셰프님.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친구들도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졌으니 고기를 올려보자. 맛있는 소리!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뒤집어서 뒷면도 구워보자. 맛있는 냄새!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재료 넣으러 가보자. 우와! 싱싱한 재료가 가득해! 이제 차례차례로 재료를 올려보자. 먼저 빵 위에 냠냠 레스토랑만의 특급 비결! 비법 소스를 골고루 잘 발라줘. 소스를
뚜루루 뚜루 쓱싹 쓱싹 뚜루루 뚜루. 비법 소스는 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소스를 바르는 게 비법이야. 요리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요리하면 더 맛있어지는 법이지. 그 위에 차례대로 아삭아삭 양상추, 양파, 고기, 토마토, 그리고 치즈를 올리고 빵으로 다시 덮어주면 완성! 휴! 무사히 햄버거 요리를 완성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 포장하러 가볼까? 포장까지 끝! 어서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스쿠버 다이버 손님! 힘이 불끈! 영양 가득 햄버거 드릴게요! 감사해요! 아니, 이 맛은... 이 맛은... 햄버거 맛이 어떠신가요? 육즙팡팡 아삭 채소 너무 맛있어. 힘이 저절로 솟아나는 맛이에요. 바닷속을 평생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잘 먹었어요, 셰프님. 다음에 또 올게요. 힘이 났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끝! 도둑상어 가족도 잡고 냠냠 레스토랑 재료들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와! 오늘은 왕뱃지야! 혼자 한 요리도 성공적이라니! 이제 진정한 아기상어 셰프라고 불러줘! 어? 뭐지? 어?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냠냠 레스토랑은 절대 건들 수 없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소문 듣고 다시 찾아왔어요! 저도 햄버거 하나, 아니 두 개, 아니 세 개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저는 다이어트 햄버거로 주세요. 우와,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 그럼 또 요리를 시작해볼까? 야, 도둑이야! 경찰 핑크퐁 출동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에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와!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 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곤히 잠든 널 처음 만났던 그 스르륵 피어나는 따뜻한 네 마음 항상 내 곁에서 널 지켜줄게. 세상
최고의 선물이죠. 항상 간직할게요. 따뜻한 사랑을 사랑해요.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아기 상어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어요. 오늘은 무엇 하고 놀면 좋을까요? 어? 저게 뭐지? 어? 어디 가는 거지? 아기 상어야, 괜찮니? 친구들, 우리 같이 따라가 보자. 신기하게 생겼다.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뭘까? 우와! 검은색 둥근 반점이 있는 치타 아기 상어네. 정말 멋지다. 치타 상어 뚜루루뚜루 치타 상어 뚜루루뚜루 치타 상어 뚜루루뚜루 치타 상어 치타는 호랑이랑 사자보다도 더 빠르대요. 우와,
진짜 빠르다.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 같아요. 치타는 정말 멋진 동물이구나. 우리 이번엔 어떤 동물로 변신해볼까? 우와, 이번엔 검정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얼룩말 아기 상어네. 얼룩말 상어 뚜루루뚜루 얼룩말 상어 뚜루루뚜루 얼룩말 상어 뚜루루뚜루 얼룩말 상어 안녕 얼룩말아, 반가워. 얼룩말 상어는 처음 보지? 헉! 얼룩말이 놀랐나 봐요. 미안. 이건 어떤 동물의 무늬지? 우와, 갈색 그물 모양의 기린 아기 상어구나. 기린 상어 뚜루루뚜루 기린 상어 뚜루루뚜루 기린 상어 뚜루루뚜루 기린 상어. 기린은 목이 아주 길어서 높은 곳에 있는 열매도 따먹을 수 있어. 그래, 맞아, 올리. 넌 목이 길진 않지만 헤엄을 잘 쳐서 사냥을 잘할 수 있지. 어?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박스는 뭘까요? 우와! 아기 상어에게 알록달록한 공작새 깃털이 생겼어요. 공작새 상어 뚜루루뚜루 공작새 상어 뚜루루뚜루 공작새 상어 뚜루루뚜루 공작새 상어. 우와! 꼬리에 화려한 부채가 달린 것 같아. 둘 다 정말 아름다워요. 치타 상어 뚜루루뚜루 얼룩말 상어 뚜루루뚜루 기린 상어 뚜루루뚜루 공작새 상어. 동물 무늬로 변신하기 정말 재밌다. 우리 다음에는 어떤 걸로 변신해볼까요? 너무 기대된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
맛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죠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변신놀이 친구들 안녕! 어? 아기상어가 뭘 찾고 있네요? 뭘 찾고 있는 거니 아기상어야? 아하! 아기상어가 너무 심심해서 갖고 놀 게 없는지 찾고 있었대 어? 불가사리들이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가는 거지? 같이 따라가 보자. 우와, 불가사리들이 가득한 별바다다.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다운걸? 뭐? 아기상어도 별 무늬를 갖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아기상어에게도 별 무늬가 생길까? 우와! 알록달록한 물감과 예쁜 스티커잖아! 그래! 우리 이 물감과 스티커로 아기상어를 꾸며주자! 우리 먼저 남색으로 칠해볼까? 이젠 별 모양 스티커를 붙이자! 우와! 반짝반짝 아기상어다! 바다에서 제일 멋진 별무늬 상어가 되었네.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우와! 별보다 눈부신걸? 어? 그런데 저기 굴러가는 건 뭐지? 우리 따라가보자. 우와, 사랑스러운 하트 바다구나. 어? 아기 상어야, 이번엔 하트 무늬를 갖고 싶구나. 우리 한번 또 변신해볼까? 우리 분홍색으로 칠해보자. 하트 스티커도 붙여주자. 우와, 하트 상어다. 정말 사랑스러워, 아기 상어야.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어? 저기 신기한 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 저기로 가볼까? 우와! 여긴 구름이 가득한 바닷속이구나! 다들 구름 위에서 쉬고 있네! 그래! 이번엔 구름 무늬를 만들어줄게! 이번엔 하늘색으로! 폭신폭신 구름 스티커를 붙여볼까? 우와! 몽실몽실 구름상어 완성! 후! 아기상어가 구름처럼 가벼워졌어! 구름상어 뚜루루뚜루 구름상어 뚜루루뚜루 구름상어 뚜루루뚜루 구름상어 어? 저기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건 뭐지? 얼른 가보자! 우와, 예쁜 꽃들이 가득해.
정말 향기로운 바닷속이다. 아기 상어야, 이번엔 꽃무늬를 만들어줄게. 어때? 이번엔 초록색으로 칠해보자. 예쁜 꽃 스티커도 붙이자. 우와! 꽃무늬 상어 완성! 달콤한 향기가 나는걸? 어? 벌들이 아기 상어가 꽃인 줄 알고 오고 있어! 빨리 피하자!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별무늬 상어, 하트 상어, 구름 상어, 꽃무늬 상어 친구들은 어떤 상어가 제일 멋져? 친구들이 원하는 무늬로 아기 상어랑 또 변신놀이 하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아기상어 변신놀이. 오늘은 아기상어가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아, 배가 고프구나, 아기상어야. 우리 아기상어를 위해 줄만한 음식이 없을까요? 배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우와, 맛있는 과일들이에요. 친구들, 우리 아기상어가 냠냠 맛있게 먹고 힘낼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이건 새빨간 딸기예요. 맛있겠다. 아기상어야, 준비됐어? 빨간 딸기 뚜루루뚜루 빨간 딸기 뚜루루뚜루 빨간 딸기 뚜루루뚜루 빨간 딸기 아기 상어가 딸기를 먹고 빨간 딸기 상어가 되어버렸어요. 맛있었니, 아기 상어야? 우리 이번엔 어떤 과일을 먹어볼까? 우와! 새파란 블루베리예요. 달콤한 냄새. 블루베리 뚜루루뚜루 블루베리 뚜루루뚜루 블루베리 뚜루루뚜루 블루베리 이번엔 아기 상어가 파란 블루베리 상어로 변신했어요. 정말 멋지다. 이 탱글탱글하게 생긴 과일은 뭘까요? 이번엔 분홍색 자몽이에요. 상큼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여요. 자몽 뚜루루뚜루 분홍 자몽 뚜루루뚜루 분홍 자몽 아기 상어가 이번엔 자몽으로 변신했어요. 새콤달콤해. 초록색에 구불구불한 줄무늬가 있어요. 이 과일은 뭘까요? 아하, 마지막은 바로 수박이에요.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초록 수박 뚜루루뚜루 초록 수박 뚜루루뚜루 초록 수박 뚜루루뚜루 초록 수박 아기 상어야, 어딨니? 찾았다. 아기 상어 몸에 수박 줄무늬가 생겼어요. 수박 같기도 하고 미역 같기도 한걸. 빨간 딸기 뚜루루뚜루 블루베리 뚜루루뚜루 분홍 자몽 뚜루루뚜루 초록 수박
아기 상어야, 과일 배부르게 먹었지? 과일로 변신하는 것도 정말 재밌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여러 가지로 변신해봐요. 안녕!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오냐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우리는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잠깐 이모 상어 뚜루루뚜루 이모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이모 상어 삼촌 상어 뚜루루뚜루 삼촌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삼촌 상어 고모 상어 뚜루루뚜루 고모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고모 상어 산촌 상어 뚜루루뚜루 산촌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삼촌 상어 오늘도 아기 상어가 바다를 헤엄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아기 상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저기 놓여있네요. 친구들, 우리도 아기 상어를 따라가 보자. 우와, 여기는 환상의 장난감 나라인가 봐요. 재밌는 장난감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너무 신난다. 이건 어떤 장난감일까? 우와! 아기 상어가 동글동글 곰인형이 되었어요. 정말 귀엽다. 곰인형 뚜루루뚜루 곰인형 뚜루루뚜루 곰인형 뚜루루뚜루 곰인형
곰인형은 말랑하고 푹신해요. 친구들도 슬프고 무서울 때 곰인형을 꼭 안아봐. 우리 이번엔 어떤 장난감으로 변신해볼까? 우와! 삐리삐리, 삐리삐리. 이번엔 튼튼하고 멋진 로봇이네. 로보트 뚜루루뚜루 로보트 뚜루루뚜루 로보트 뚜루루뚜루 로보트. 친구들도 아기 상어랑 같이 로봇 댄스를 춰보자. 잉치키 잉치키. 이건 바퀴가 달려있는 장난감이네. 뭘까요? 우와! 아기 상어가 크고 무시무시한 자동차 장난감으로 변했어. 룽룽!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자동차 뚜루루뚜루 자동차 뚜루루뚜루 자동차 뚜루루뚜루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 정말 날쌔고 멋지다. 마지막 박스에는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어? 아기 상어가 게임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기 상어와 같이 게임할까? 야호! 신난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재밌다 뚜루루뚜루 상어 게임. 아기 상어가 게임 끝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너무 잘했어. 곰인형 뚜루루뚜루 로보트 뚜루루뚜루 자동차 뚜루루뚜루 게임기. 아기 상어야,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도 재밌지만 장난감으로 변신하는 건 더 재밌지? 뭐라고? 또 변신놀이 하고 싶다고? 우리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로 변신해보자.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움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